2025년도 예비 고1, 현재 중3이죠. 공교학점제 원년입니다. 자, 내신체제, 수능체제, 획기적인 변화가 있죠. 2022 바로 개정교과. 지금까지 어때요? 현재 고1까지는 현재 고1이죠. 예비 고시생까지는 어때요? 개정교과 2015입니다. 어떻게 보면 수능도 선택, 그 다음에 이제 내신의 1등급도 어때요? 4%. 그렇지만 현재 중3. 예비 고1이죠.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글쎄 이제 모든 게 말이죠. 제도가 새로 도입되면은 그 첫 해에 해당하는 자 여러분 현재 중3처럼 예비 고1처럼 그 원년이죠. 원년에 해당할 때는 좀 유리한 점도 많다. 통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왜 그러냐면 처음에 적응할 때는 어때요? 약간 트라이얼성. 이미 좀 약간 예비 성격으로 지금 뭐 한 2년 전, 3년 전부터 쭉 하니 고교학점제 대비해서 뭐 교과 선택제. 자 한마디로 고교학점제의 어떤 큰 맥락은 바로 교과 선택제죠. 한마디로 어때요? 보통 교과 선택하는 게 있고, 어때요? 일반 선택, 융합 선택. 선택 이제 케이스가 세 가지인데, 뭐 지금까지 보통 이제 두 가지 선택이었죠. 자, 교과 선택이다. 약간은 말이죠. 이제는, 자, 고등학생들도 자기가 희망하는 진로에 맞게, 한마디로 진로 적합성에, 적합성을 고려한 바로 교과 선택제로서, 일단은 3개년간의 공교 기간 동안에 약 193학점 정도를 이수해야 졸업장을 주는, 이쪽이 바로 졸업 성격의 어떤 학점제지만 그 학점의 어떤 중과가 교과죠. 자, 아무튼 교과 개정이다. 말 그러죠. 개정 교과 일종의 바로 그런 어떤 좀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말이죠. 자, 이 영상 강의는 지금 대치동 보는 스카이 입시 교육에 어때요? 예비 고1, 즉 현재 중3 학생들이 고교학점제 원년에 있어서 개정 교과 학습을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이고 제일 그거 어때요? 첫 단추가 이제 10년에 바로 첫 중간고사죠. 자, 다만 여러분들 3년 뒤에 2028학년도죠. 수능을 보는데 수능도 이제는 선택이 없어지고 모든 게 공통으로 바뀌잖아요. 그 기저를 뭐 여러분들 팩트 뭐 정리가 된걸 많이 봤기 때문에 자 기본적인 팩트가 뭔지는 압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어때요? 좀 스크린 해드리고 정리해드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말이죠. 일단 신학기 때 국어, 영어, 수학 자, 그 다음에 통합과 통합사 5개죠. 이제 한국사도 있지만, 이런 교과목들을 어떻게 학습을 해서, 일단은 1학기 때 중간고사부터 어때요? 초장부터 기선을 제압하셔서 내신에 어때요? 확실한, 어때요? 좀 뭐랄까, 등급을, 그레이드를 확보하는 전략. 자, 우리 스카이프 교육의 대치동 본원과 서초 방배원, 4호선 송신도 7호선 이수혁 쪽에 있죠. 두치경 학원에서, 우리 스카이프 두치기 학원에서 대치동 본원의 선생님들이 전 교감의 선생님들이 순환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 내신을 책임질 텐데 물론 내신을 끝나는 게 아니죠. 2028학년 수능을 위한 그죠? 자 그런 점에서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현재 고1 학생들은 기존의 2015 어때요 교과 편제의 바로 마지막 세대이기 때문에 글쎄 그 고1까지는 내신이 1등급이 4%였냐? 근데 여러분들 내신이 어때요? 10% 정도 늘어나죠. 그다음에 어때요? 현재 고1까지는 선택, 현재 수능체제입니다. 자, 국어는 뭐 문학 독서에다가 이제 엄매 화자 하나 선택이고, 자, 수학도 어때요? 자, 원토공통에다가 어때요? 일단은, 자, 미적분 기하 어때요? 확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선택. 과학도 지금 어때요? 과학탐구에서 두 과목 선택, 사회과목도 두 과목 선택인데, 여러분 때는 다 깡그리 어때요? 선택이란 개념이 전제가 빠지고, 그죠? 다만 영어 하나만 어때요? 절대평가로 1등급 90점이죠? 그 체제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한국사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 큰 변화이기 때문에, 현재 고1 학생들의 경우는 재수를 하면 여러 번하고 부딪히죠? 그러니까 어때요? 퇴로가 없어요. 현재 고1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각박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일단 그런 점이 있다는 걸 아시고, 자, 고1 과일, 고교학점제가 무엇인가요? 단순하게 개념만 던지고 정리해주는 그런 게 아니고, 일단은 고교학점제가 되면 이루어지면 당연히 교과 편제, 교과 선택제와 등치 관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고교 학점제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별도 영상으로 안내해드린 거니까. 저는 스카이프 대치동포는 서초황변 두 학원의 교육원장 노환기 교육원장입니다. 저 서울대 국어교육학 졸업하고 일단 여러분들 선배들이 지금까지 가열차게 어때요? 국어 수능, 자 논술, 근데 면접에서 어때 제시문변의 면접 지금도 가열차게 지도하고 있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주인공이죠. 여러분 같은 또래요 바로 어때요? 특히 중학생들 내신 국어. 자 일단 특목고를 지원하는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내신 아주 완벽하게 저를 비롯한 저는 국어입니다만은 우리 선생님들이 면접 코스뿐 아니라 그 다음에 어때요? 자 수학, 과학, 그 다음에 영어, 자 사회 전 교육과목에 대해서 아주 가열차게 지금 중등부 과정 진행하고 있죠. 저희가 특목고로는 워낙 있죠. 입시 결과가 대한민국에 어때 넘버원에 쫓아갈 정도로 어때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현재 있대요. 여러분 중3 학생들 세수는 세부대 부우라고 안 그래요? 체제가 바뀌면 체제에 맞는 적합성을 가진 노하우를 가진 실력을 가진 거죠. 여러 스태프들 선생님들이 계시는 이 어떤 아카데미에서 한번 지금 기회를 보자. 그래서 설명회를 제가 좀 개최합니다.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단순하게 고교 학점제를 갖다가 설명해 주는 설명회가 아니에요. 신학기 때 있죠. 확실하게 어때요? 최고의 성적 얻는 길을 갖다 안내해 드린 거니까. 그래서 내신의 어떤 평가의 종, 그 다음에 수능 체제 있죠. 자, 그 다음 중요한 건 1월 2일부터 시가 윈터스쿨 있죠. 물론 저희가 지금도 진행하고 있지만 11월 12달에 있죠. 프리스타디 윈터 예비 고1 과정 윈터스쿨 1월 1일부터 어때요? 자 완벽하게 전 교육 과목 있죠. 연합도 있고 선택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는데 윈터스쿨도 별도 영상으로 안내해 드린다고 오늘 포괄적으로 해서 포커스는 바로 뭐냐 설명회가 바로 11월 9일날 있다는 거 1차 설명회죠. 11월 9일날 1차 설명회 있다는 겁니다. 대치동보라고 서초 방배원인데 자 의학계열 의대정원 늘었죠. 자 그 다음에 치대 수의대 약대기죠. 수의대, 치과대학, 이 탄핵대까지 보통 우리가 의학계열 그러죠. 이런 진로와 전공을 생각하는 우리 예비 고1.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상계열 있죠. 경영대학, 경제학부 등. 자, 서울대 연고대 스카이대 등등. 아울러 말이죠. 대한민국 남바원이죠. 저희 학원이 스카이피규 사관학교 있죠. 정규 육사, 회사, 공사, 국간사. 진학을 꿈꾸는 우리 수험생들. 그 다음 경찰대학 꿈꾸는 수험생들 있죠.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어찌됐든 말이죠. 여러분들 최상의 성적을 어때요? 좀 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모티브를 스카이쪽에 제공합니다. 언제? 바로 윈터부터. 1월 2일부터 진행하는 거. 윈터스쿨 있죠? 자, 아무튼 확실하게 여러분들 있죠? 성격의 어떤 쪽을 알려주는데. 일단 말이죠. 예비고일 개정교육과정이죠. 과거 과목별 더 베스트 강사진. 어때요? 저는 서울대 국어교육과 졸업한 국어 총괄입니다. 기타 여러 이광수 선생님 서울대 나오셨죠? 이원준 서울대 수학과 나오셨죠? 수학 대표 강사고 수학 대표님이십니다. 닥터 김 선생님 서울대 영문과 나오셨죠?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유홍선 이학 박사님 과학입니다. 그 다음에 장승래 어때요? 사회연구소장님. 자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 그 다음에 과학사회 있죠? 대표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기타 이제 선생님들이 여러 분 계시죠? 자 그래서 일단 그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자 일단 말이죠. 고1 이제 윈터스쿨 있죠. 자 7일간에 걸쳐서 연합반이 있습니다. 1월 2일부터 2월 말까지 자 고1 진원도 중간고사 인생과 진도 다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일단 10-9이죠. 자 국영수 과사 통과 통사까지 해서 오전 10시까지 9시까지 하는데 자 대표 강사분 아니야 어때요? 수학의 우리 입사와 이원주 수학 대표님 아까 말씀드렸죠. 이광 선생님 서울대 나오셨죠. 자 윤은희 수학 교육 팀장님 수학 연구팀장님 김민건 선생님 그 다음에 어때요? 수학 전략 팀장님 바로 명관재 선생님 자 예비 고1에 어때요? 일종의 바로 전략 팀장님이십니다. 그다음에 송동 선생님 그 다음에 영어 서울대 영문과 졸업한 유지혁 선생님 서울대 연구원의 닥터김 선생님 조인희 선생님 그 다음에 어때요? 자 정화연 자 전현욱 선생님 김민 선생님 자 국어 서울대 국어고는 바로 노한기 교육원장 기타 윤기진 선생님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연대에 어때요? 박사관 수료하신 바로 박경희 선생님, 정재현 선생님, 그 다음에 어때요? 안산주태 선생님, 용수빈 선생님. 자, 그 다음에 어때요? 통학과 과학탐구에 바로 유홍선 이학 박사님, 그 다음에 고려대 대학원 졸업하신 바로 어때요? 김지수 선생님, 생명, 통합과학입니다. 그 다음에 통합사회, 그죠? 또는 사회탐구 총괄하신 바로 어때요? 장순호 선생님, 그 다음에 아울러 말이죠. 자, 최관석 서울대 교육학 박사님 출신. 자, 여러분들이 어때요? 전체적으로 지금 해주기 때문에 그 효과는 굉장히 대단합니다. 굉장히 대단한 게 또 그렇게 아시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말이죠. 자, 일단은 연합반도 있지만, 여기처럼 연합반도 있지만, 일단은 말이죠. 과목별로 해서 수학 전문반, 영어 전문반, 국어 전문반, 통합과학반, 통합사회반에 예비고1반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상기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러한 커리큘럼을 위해서, 자, 설명회 있죠? 구체적인 설명회. 자, 과목별 베스트. 대표 강사분들이 하는데 저도 포함해서 자 일단 말이죠 예비고1 신입학을 앞둔 우리 수험생들과 중3이죠 학부모님들
그래서 개정 교육 과정 있죠. 내신과 수능이 어떻게 좀 바뀌는가 방향. 중요한 건 학습 대책이죠. 학습 대비 전략이 중요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인터스쿨 있죠. 자, 25년도 내년도죠. 단계별 학습 과정 안내. 그 다음에 고1 학계별로 신학기 1등급 대비하는 데서 학습의 방향을 안내해드리는데 설명에는 어때요? 자, 이메일로 가급적이면 스터디맥스. 자, 우리 홈페이지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전달에. 자, 일단 인적사항. 그 다음에 있죠. 자, 대치동 본원과 서초 방부역 두 군데서 하기 때문에 일단 11월 9일 날, 9일입니다. 토요일 날. 오전에는 대치동 본원, 오후에는 서초 방부역 진행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말이죠. 일단은 대치동 본원, 서초 방부역. 자, 대치동 본원 11월 9일 날 오전 11시부터 12시 사이에 뭐 길게 안 합니다. 핵심적으로 압축적인 거 자료를 많이 드리니까요. 서초 방배원은 4호선 청정 7호선 이수역 쪽에 있죠. 경문고 가는 길에 11월 9일 날 오후 5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자, 대치동 본원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11월 9일 날 토요일 날. 자, 금년도죠. 1차 설명입니다. 12월 때 또 있는데 11시부터 12시까지인데. 자, 수학, 영어, 국어, 통합과학, 통합사회, 논술, 과목, 학계별로 있죠. 외대부고, 대원외고, 한양외고, 휘문고, 경기고, 경기여고, 단대부고, 영동고, 중동고, 한대부고, 불길고, 이천안 불길고 등등. 자, 이런 학교들이 어때요? 일종의 바로 자 예상되는 신학기 바로 중간고사의 방향이랄까, 과목별로. 아우로 말이죠. 어때요? 스카이 입시 교육은 이런 학교들의 내신을 위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 어때요? 자, 내년도 중간고사부터 기말고사. 1학년들은 내신이 워낙 중요하니까요. 물론 내신이 10등급이지만 어떻게 할까? 그런 방향타를 갖다가 관목별 안내 드린 겁니다. 서초 방배원 아까 얘기대로 4호선 청주대 7호선 이수역 쪽에 있죠. 평촌, 안양, 그 다음에 부천, 이런 쪽에서도 많이 오죠. 자, 그 다음에 여의도, 자, 그 다음에 영등포, 자, 그 다음에 용산, 자, 종로, 성북, 마포, 서대문 있죠. 저 멀리는 어때요? 도봉구까지 쫙 연결이 됩니다만, 4호선 연결되기 때문에 진저읍 있죠. 당곡이 지나가지고, 상계 지나서. 자, 그 다음에 동두천, 의정부가 연결되는 곳이 바로 4호 총시 7호선 이수역입니다. 안산까지 연결 다 되니까요. 인천 부평까지. 대치동, 뭐, 엄마사거리 쪽에 있는 대치동 번호는 역시 전국의 사탁팔달이죠. 자, 그렇지만 메인 학교가 경문고, 동작고, 서문여고, 서초 방배원입니다. 동경여고, 인원고, 세화고, 세화여고, 상문고, 반포고, 서울고, 경기외고, 가천외고 등등. 자, 멀리 명덕여고까지도 커버가 됩니다만은, 일단 서초 방배원에서 바로 이런 학교들의 내신을, 예비고일의 내신들을 확실히, 이제 공략하는 전략, 이런 것들을 안내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일단 어찌됐든 예비고일을 실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7주 과정, 1월부터 2월 말까지 하는 7주 과정이 바로 어때요? 자, 종일 몰입반도 있고, 토일에 하는 주말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과목별 전문 선생님들께서 말이죠. 어찌됐든, 어때요? 자, 단과 연합 있죠? 수학 전문반, 영어 전문반, 국어 전문반, 통합과학 전문반, 통합사회 전문반, 이런 반들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일단은 1월 2일부터 본격적인 개혁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일단은, 자, 윈터 때 이쪽 과목별로 쭉 하니, 기본적인 학습 방향. 그 다음에 신학기 중간으로 대비하는 차원에서 3월서 5월까지 자, 수학, 그 다음에 영어, 국어, 통합과학, 통합사회 공부하는 방향, 핵심적인 방향, 전략. 아울러 말이죠. 1학기 기말 6월에 7월까지죠. 수학, 영어, 그 다음에 국어, 그 다음에 통합과학, 통합사회 있잖아요. 이런 과목별로 어떤 학습 방향, 이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 있잖아요. 설명회 때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번 설명회 때 이런 걸 들어보므로써 어때요? 방향을 설득해야 하는데 굉장히 큰 고민이 될 것이다. 아까 예를 들어 의학계열. 자, 그 다음에 경상계열, 사관학교 진학, 경찰대학 진학 등등. 이런 여러분들이 어떤 진로를 여러 갈래로 지금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을 텐데, 이런 과정으로서는 지금도 차곡차곡. 지금까지 중학교는 이미 끝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특목고로 진학하는 수험생들 12월달에 전형이 있기 때문에 그 특목고 진학생들의 별도의 어때요? 컨설팅. 그거는 우리 이제 계열 학원이 있기 때문에 스카이 진학교육. 자, 면접하고 자기소개서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말이죠.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준다. 이런 것들 앞에 있는 내용들이죠. 설명의 기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고교 학점제가 무엇인가는 이날 와서 설명회를 디테일하게 좀 해줄 겁니다만은 핵심적인 게 말이죠. 192학점이죠. 3년간에 어때요? 자, 고등학교 기간에 192학점. 대학교처럼 학점을 192학점 최소 확보해야 졸업장을 준다고 얘기죠. 자, 그래서 말이죠. 개별적으로 맞춤형 교육이다. 뭐냐? 본인이 어떤 교과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 선택 기회를 주는 거야. 공통은 공통이지만, 다만 고1 때는 거의 공통을 배우죠. 2학년, 3학년 때 이제 어때요? 일종의 일반 선택이 있고, 그 다음 융합 선택이 있고, 자, 그렇습니다만은, 진로에 연관되는 본인의 희망하는 진로 로드맵이 있어요. 그러면 과학과 관련된 교과목을 선택을 해서 선택 수업을 좀 들을 수가 있다. 대학교처럼 그렇다 이제 배운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192학점이 1단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몇 반이 했는데 이제 수업량이 바로 학점으로 전환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192학점은 2560시간 동안 해야 된다 그랬죠? 필수적인 거는 84 자율선택은 바로 9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막 교과 편성도 교과 군에서 말이죠. 보통 교과가 공통 과목으로 빠져나오죠. 그 다음에 선택이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창의적인 체험활동, 자율자치, 동아리, 진로 이런 쪽에 이제 관련된 교과도 따로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선택은 어찌됐든 일반선택, 진로선택, 융합선택이 세 점이 있다는 걸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점마다 이제 교과목마다 배당 기준이 나와 있죠. 자, 그 점 고려하면 되겠습니다. 1시간의 수업은 보통 50분이 원칙이다. 그래서 말이죠. 여기 나온 것처럼 토탈해서 3년 동안 어때요? 2560시간을 이수해야 그게 192학점이 된다. 그 얘기니까. 그래, 이제 배당 과목이죠. 과학. 과학이 아무래도 이제 치수가 많이 나오죠. 기술과정 그렇습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신 등급제도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9등급에서 5등급제로 바뀌죠. 현재는 1에서 9등급이잖아요. 근데 이제 5등급제로 해서 이제 약간 성취도였던 거 기준에 맞게. 그 현행은 1%가 1등급이 4%인데 집단에서. 그지만 이제 어떻게 이제 앞으로는 10%로 그죠? 확 늘어나죠. 자, 그러니까 말이죠.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3등급까지가 거의 1등급에 들어가고 이제 어때요? 4, 5등급 17, 20%가 이제 현행인데 2등급은 24%까지. 그죠? 3등급은 32% 해 가지고 누적적으로 66%가 3등급이 된다 그 얘기죠. 누적적으로 66% 절반 이상이 10%는 어찌됐든 1등급이고 현재는 어때요? 9등급도 4% 이렇게 여기 어때요? 자, 약간은 바가지 엎어놓은 형태가 되겠죠? 5등급이 10%, 그 다음에 4등급이 24%.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2등급이, 약간 이것도 이 모양새이지만, 어찌됐든 그만큼 등급전이 크게 5개 정도로 된다고 하겠습니다. 1등급전이 10%까지 는다. 그러냐면서, 자, 굉장히 고지가, 오르기가 쉽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상대평가, 절대평가를 동시에, 어때요? 절대평가를 A에서 E까지니까 성취도를 함께 기재한다. 예체는 과학탐구실험, 교양고과, 사회과학, 융합선택과목 등을 제외한다고 그랬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그 학년별로 평가 차등 아래에는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출신한 과목 등에 따른 유불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 1에서 5등급 또는 절대평가로서 몇 점 이상은 얼마, 몇 등급, 몇 점 이상 몇 등급 그렇잖아요? 같이 기록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논소수련 평가 확대 강화 어쨌든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역량 발굴 측면에서 오지선다형 평가 방식을 탈피하고 평가 방식도 어때요? 논소수령 평가를 적극적으로 실행할 예정이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런 학습도 철저하게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신 교과목 구성도 공통 과목은 어때요? 자, 공통과목하고 일반 선택이 있고 진로 선택이 있고 융합 선택이 있다. 이렇게 쪼니 말이죠. 분화가 되죠. 수학에 예를 들면 있죠. 공통수학 1, 2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대수 미적분 확통은, 자, 일단은 일반 선택. 미적분 특기야, 뭐 이런 것들은 진로 선택. 기타 이제 융합 선택이 있죠?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사회. 쭉 하니까 가서 말이죠. 과학, 체육. 과목별로 있잖아요? 교양.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이제 내신은 그렇고, 자, 수능 체제 개편안. 통합형, 융합형으로 수능이 실시됩니다. 국어 수학 탐구 선택 과목 전면 폐지한다. 국어는 현재는 언어와 배치와 그 다음에 어때요? 바깥 장문이 있죠? 자, 수학은 현재는 어때요? 일단은 미적분 기하 확통이 있죠? 근데 이게 통합으로 다 들어가 버려. 선택이 아니야. 탐구도 어때요? 과탐 두 개, 사탐 두 개인데 이제는 통합이 되어버리죠? 사회과학 탐구의 고1 공통 과목이 바로 통합사회 과학이 출제된다. 통합과학이. 자, 그 다음에 계열 구분 없이 동일 과목, 동일 문제로 응시한다. 지원자 전형이 사회과학을 필수적으로 응시해야죠? 이게 통과 통사를 다 배워야 되는 거야, 이제. 그죠? 자, 심화 수학은 출제하지 않는다. 세계 공통 과목에서 출제한다. 선택 과목 폐지하고 개화와 미적분이 제외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자, 일단 대수, 우리가 흔히 얘기한 수, 원, 투죠? 뭐, 확률, 지수로 상관없이 이런 겁니다만은. 그 다음에 어때요? 자, 수능 시험 공통 과목인데 수학의 심화 미적분이 아니고 미적분, 확률과 통계, 자, 대수, 이겁니다만은. 이게 지금의 어때요? 수, 원, 투에서 배우는 그런 과목, 교과목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전제가 돼 있다는 얘기죠. 특히 이제 대수는 주로 이제 수, 원 쪽에 많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때요? 미분 적분이 현재 수, 투에 해당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 원, 수, 투, 확통, 이렇게 보면 돼요. 그죠? 현재 기체질화 겸. 자, 국어. 자, 현행 문학 독서의 선택인데, 어때요? 공통적으로 뭐죠? 화법, 언어는 이제 문법이니까 독서, 장문, 문학. 이렇게 됩니다. 자, 수학은 공통, 대수, 미적분은 확통이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영어 1, 2로 되고 똑같고, 한국사 절대평가냐. 어? 그 다음에 사회 9 과목, 과학 8개 중에 선택을 2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지금 사회나 어때 통합이 되죠? 통합사회도 과학도 통합과학으로 변한다. 그랬습니다.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교육을 하죠. 고교 학점제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고등학교 과목을 개편해. 자, 온 오프라인 연계 수업 활성화할 수 있다. 그죠? 학생 기초소형 기본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적성에다 과목을 선택, 과목 선택, 교과 선택이라고 그랬죠? 아까 앞에서 봤죠? 이수 기준에 도달해서 어때? 학점 150이 학점 취득에 졸업한 제도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말이죠. 일단은 지금 그 대치동 본원의 경우는 스카이프 교육, 음마사거리 쪽에 있습니다. 외대부고, 대원외고, 희문고, 경기고, 영동고, 단대부고, 중동고, 숙명여고, 진선여고, 서울고, 양재고 등등 앞에서 학교 얘기했죠. 이런 학교에 내신을 타겟으로 한, 그 다음에 서초 방배원은 4호 수청대 7호에서 이수역 쪽에 있기 때문에 경문고, 서문여고, 세화고, 세화여고, 성문고, 서울고, 동덕여고, 반포고, 동작고, 용산고, 아울러 말이죠. 여의도 고등학교, 자, 아울러 말이죠. 자, 저기 의저 뭐냐, 저기 저 목동 쪽도 있죠. 다 가봐가 됩니다. 부천 쪽도 그렇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아무튼 말이죠. 개인마다 차가 있기 때문에 소정의 사전 어때요?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바로 기초 개념부터 필요한 학생들의 경우는 기초 개념반으로 별도 설정을 하고, 특히 이제 수학이 강하죠. 그런 점들이 수학을 철저하게 세그먼테이션해서 말이죠. 기초 개념 어때요? 일종의 뭐 완성반 클래스. 그 다음에 어때요? 기본이 좀 더 확장될 필요가 있는 학생들, 또는 발전적인 어떤 학습이 필요한 학생들. 그래서 기초과정, 기본과정, 발전과정 있죠? 이런 부분들을 좀 구분해가지고, 구분해서 일단 기초나 기본, 과정으로 시작해야 될 수험생들의 경우는, 많은 양보다도 좀 적은 양이라도 확실하게 흡수를 할 수 있는, 소화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그걸 타겟으로 해서 윈터스쿨을 진행한다. 그 다음에 약간 기본 역량이 되어 있는 수험생들의 경우는 약간 심화적인 측면에서 발전의 어떤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 심화학습을 한다는 걸 전제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아마 수준별 학습이다. 그런 얘기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스카이프 교육 저희 아카데미의 큰 강점이고, 저희가 지향하는 그런 어떤 기본 방향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있죠. 일단 예비 고1. 어쨌든 고교 학점제 바로 교과 선택제로 입학을 해서 신학기 때부터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위해서 과연 어떤 식으로 여러분 학습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 안내해 드리는 가이드라인을 바로 설명회가 11월 9일날 서초 방배원 대치동 본원 두 군데서 이루어진다는 거. 대치동 본원은 어때요? 11월 9일날 토요일이죠? 자, 오전 11시부터 12시. 서초 방배원의 경우는 오후 5시부터 6시, 11월 9일입니다. 자, 참여하시는데 미리 이메일상으로 선택을 이미 신청을 해 주셔가지고 수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이죠. 저희가 11월 바로 설명회 끝나고 바로 그 다음 주부터 있죠? 본격적으로 이제 프리 윈터. 윈터 전에 주중 저녁반 주말 몰입반 진행을 하다가 윈터스쿨 1월 1일부터 시작을 한다는 걸 좀 고지 드리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여러분들 있죠? 오히려 어때요? 굉장히 제도가 바뀌었지만은 첫 해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소개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특히 이제 논술 서술형으로 내신을 많이 실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점 차원에서 저도 이제 논술의 어떤 하나의 전문가로서 우리 선생님들이 서술형, 논술형 있죠? 학습의 대가들입니다. 자, 그런 점 염두에 두시고 한번 설명에 들어와서 참여해서 한번 부모님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도 한번 좋은 팁을 얻을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신년도 대비해서 화이팅 합시다. 스카이프 교육은 역시 고교학점제, 교과선택제 원년에 최고의 최상의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아카데미다 라고 자부심 있게 말씀드립니다. 화이팅 합시다.